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세요? 예, 일단 IT 부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뭐 CES 2023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좀 최대로 열리는 좀 박람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일단은 내년 이제 1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 열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지금 전시장 규모 같은 경우 전년 대비 40%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팬데믹 이전에 통상 한 4,500개 정도 업체가 좀 참여한 상황인데, 2023 이제 내년에 열리는 이제 CES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년 대비해서 한 7에서 80% 정도 지금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사실 이제 국내 대표 총수들이 다 출동을 한다라는 좀 얘기가 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삼성전자, LG전자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향방이 좀 뜨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최대 규모의 부스를 좀 운영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이제 회장으로 승진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첫 국제 대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승부를 쓸 좀 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있다는 부분들, 아, 이 부분 좀 관측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보면 참석 여부가 좀 최대화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SK 그룹이 어떻게 보면 CTA로부터 최대 지금 혁신상을 한 10개 제품이나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또 연설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분명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여기다가 지금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국내 제약사 최초로 CTA로부터 디지털 헬스 부분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초미의 관심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이 CES 2023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좀 주제가 있는 상황인데요.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웹3 and 메타버스 관련돼서 지금 주제가 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. 결국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발표도 분명히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결국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신규 플랫폼이라든지 XR 신규 제품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볼 때 행사에서 큰 이제 제가 볼 때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와 관련해서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첫 공식 부스를 좀 마련을 했는데,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전기차 부품, 여기에 또 이제 XR 디바이스 관련된 부분에서 좀 신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IT 부품 쪽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이제 뭐 조금 연기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메타라든지 이제 뭐 소니라든지 여기에 애플이 좀 참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XR 시장에 대한 관심은 좀 분명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이와 관련해서 CES 2023 같은 경우가 좀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IT 부품에 대한 어떤 관심 이번 주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IT 부품 쪽을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요.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점을 보세요? 네,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 분석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용 이제 카메라 모듈 감사를 하는 지금 장비와 자동화 좀 장비를 제조 기술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스마트폰에서 XR 시장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부분들,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빅테크 지금 이제 기업들이 XR 시장으로 뛰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수혜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애플의 XR 기기 관련돼서 지금 이제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여기에 지금 이제 신규 검사 장비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수혜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4분기에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 한 764억 정도, 영업이익은 134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00%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여기다가 뭐 신규 사업이죠. 2차 전지 뭐 패키징이라든지 반도체 웨이퍼 장비 같은 경우도 내년에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좀 포트폴리오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매매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초가에 좀 진입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21,000원, 손절가는 16,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